오늘은 행정안전부 청년 인턴들이 정책 현장을 견학하는 날입니다. 인천 G타워의 UN POG와 UNDRR, IPEZ를 둘러봅니다. UN 거버넌스 센터는 UN 회원국의 공공행정과 거버넌스 발전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저희는 사무실도 둘러보고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게 먼저 보이게 찍었네요. 아니요. 다음은 UN 재난위험 경감 사무국을 방문했습니다. UNDRR이 어떤 기분 제안이 있을까요? 그 재난위험 경감을 위해서 UN에서 나온 조직이고요. 설명을 듣고 리스크 게임도 했습니다. 리스크 게임은 재난 교육용 보드 게임인데요. 재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이거 너무 어렵다. 초등학생이 맞나? 나는 모르는데. 생각보다 퀴즈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재난 관련 지식을 얻은 것 같습니다. 아이페즈의 스마트 시티 통합 운영 센터를 견학했습니다. 스마트 재난 범죄 예방 시스템 아이페즈에서는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송도, 영종, 청라의 세계 국제 도시에 24시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타워 전망대에서 아이페즈 개발 역사를 배웠습니다. G타워 전망대 뷰 어떠신가요? 송도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아이페즈는 인천시를 국제적 경제 거점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개발 역사를 보다 보니 도시 개발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제기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게 되면서 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UN에 대해서 좀 되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되게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UN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고 유익했습니다. 청사를 벗어나 직접 보고 체험하여 부처와 정책의 이해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보고 배운 청년 인턴들의 성장.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온 국민 소통에서 도전 한국이라는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청사보안기획과에서는 청원 경찰이나 청사보안에 관련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도 청원 경찰 채용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학교육연구소 대외협력팀에서 지금 후기 사업 구조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공모했던 UN POG처럼 그런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